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 순서 그리고 숫자. 숫자에 집착한다는 게 S에 집착한다는 거. 그치? 숫자를 세서 이게 한 명인지 두 명이 이상인지를 항상 신경을 쓴다. 그래서 S를 붙일지 말지, 어 같은 거 넣을지 말지 엄청나게 신경 쓴다. 그쵸? 그래서 S에 집착한다는 얘기가 수에 집착한다는 얘기로 다시 기억을 해주세요. 순서, 숫자, 이렇게. 자, count라는 단어, 동사 단어 알아요. 세다. 그렇죠. 수를 세다라는 표현이지, 얘들아. 수를 세다. 그리고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얘들아,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카운트가요? Every vote counts 라는 표현이 있거든, 얘들아. Every vote, 모든 투표는 count, 세어진다지. 그치? 모든 투표 하나하나는 다 세어져야 돼.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 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세다라는 표현에서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연결해서 기억을 해도 좋고, 이거 하나만 더 기억을 해도 좋고. 자, 근데 여기는 얘들아, 솔직히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돼요. 너희들이 카운트를 사전에서 찾으면 인정하다 이런 것도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사전에서 찾는 모두 지금 여기서 count on me에서 해석이 안 돼. 이건 지금 count on까지 써야지 너희들이 여기서 원하는 해석이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서의 count는 얘들아, count보다 지금 여기서 얘들아, on이 더 중요하다라는 느낌이거든? 이 count on me에서. 일단 count on me의 뜻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나에게 중요하다? 나에게 중요하다? 말을 세다? 말을 세다? 나를 세다? 다 이상하잖아, 지금. 그쵸? 왜? Count on 자체를 너희들이 사전에서 치면 누구누구를 믿다, 의지하다라고 나와요. 오케이? 여기서는 그러면 Count 때문에 그 뜻이 나왔다기보다는 오는 접촉이죠. 이 접촉이라는 표현에서 얘들아, 이 사람한테 접촉한대, 그럼 이 사람한테 기대다라는 의미가 나오거든? 이해되죠? 어떤 사람한테 접촉을 하는 거니까 어깨를 마주하고 기대는 거야. 머리를 기대는 거야. 그럼 이 기대다라는 느낌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지하다가 나와요. 이 말이 돼? 의지하다에서 몸으로 의지하는 거 말고 얘들아 마음으로 의지하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나와요? 믿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왜 믿다라는 표현을 오늘로 그러면 이게 다 되는데 앞에다 카운트를 굳이 카운트를 집어넣었을까? 그쵸? 왜냐면 얘들아 depend on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거 똑같이 쓰면 depend on이라는 표현이 온도 살리고 depend가 매달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얘들아 어디에 매달리다, 기대다, 의지하다, 마음으로 매달리면 믿다까지 돼서 다 나올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굳이 count를 쓴 이유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그래. 이게 지금 count on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라는 거는 나오지는 않거든. 선생님이 생각, 너희들이 그냥 사전에서 찾아 count on 치면 그냥 뭐뭐를 믿다 하고 끝나요. 근데 카운트만 치면 아예 또 다른 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얘들아. 내가 어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손으로 꼽아보는 거야. 이해되지? 우리 엄마가 나 도와줄 것 같고, 그쵸? 우리 아빠가 나 도와줄 것 같고, 별일 없으면 진서도, 그쵸? 나를 도와주겠지? 그리고 또 손으로 꼽아보면 내 친구 중에 걔는 나 도와줄 것 같아. 이것도 카운트잖아, 얘들아. 이해되지? 그쵸? 너 도움이 필요할 때 너를 도와줄 수 있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에 나도 포함시켜줘. 이 느낌이에요. 이 말이 이해돼요? 이 말이 이해돼요? 여기서 그리고 오는 믿다, 의지하다, 접촉의 느낌을 살려서 들어간 거. 그래서 count on me가 나한테 기대, 나를 믿어, 나한테 의지해 라는 표현이 돼요. 여기? 자, 그래서 count를 되게 잘 썼지, 얘들아. 자, 만약에 동사 한다면 네가 동사 찾을게요. 여태 every라는 건 지금까지 여태껏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너가 찾는다면, 발견한다면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동사가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명사 주어와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가 똑같은 사람이면 목적어에 뭐가 생긴다? 셀프가 생긴다. 영어가 우리나라 말보다 좀더 친절해요 라고 기억하라고 했어. 원빈이 원빈을 봤다. 그쵸? 세환이?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네가 발견했어, 너 자신을. 근데 어떤 상태의 자신을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얘들아. 그치? 형용사가 필요한 거야.
너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 네가 어떤 느낌이었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스틱이라는 동사는 여기서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일단 스틱이라는 게 명사로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막대. 막대기. 동사로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막대기를 꽂다, 찌르다, 붙이다 이런 거 있다 그랬지. 기억나? 그리고 이걸 내가 막대기를 이 막대기가 내 의견인데 이거를 꽂고 움직이지 않아. 그럼 얘들아 뭔가를 고집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자동차랑 자동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내 자동차가 꽂혀 있어. 같이 그치? 움직이죠. 그럼 얘들아 I was stuck in traffic. 이거 뭐라 그랬죠? 차가 너무 많아서 막혔어. 차가 막혔어라는 표현. 그럼 지금 얘들아 stick 얘들아 그 과거형이랑 ed형은 이것도 되긴 하거든. sticked라는 표현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stuck이에요. 그럼 지금 얘들아 여기 stuck이라는 건 pp로 갈게. 그러면 얘들아 사이에 꽂혀 있는이지. 낑겨 있는이죠. 이 말이 돼요? 옴짝달싹 못하는 이란 뜻이야 여기서 stuck이. 이해되지? 그쵸? 지금 얘들아 이거 PP로 가니까 화살표 바뀌고 형용사 돼야 되잖아요. 수동분사 그쵸? 꽤 낑겨있는 이런 뜻이죠. 오케이?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너를 발견할 때. 오케이? 선생님 자꾸 if를 when처럼 해석하는데 if랑 when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발견한다면 발견했을 때. 자, 어디 속에서? 그래서 인도 잘 어울리는 거야. 그한 가운데에서. 뭐의 한 가운데? 자, 여기서 더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연물이라서 더가 붙은 거고요. 그쵸? 여기서의 더는 뭐예요? 아까 말한 저 바다의 그 한가운데죠. 오케이? 그러면 바다의 한가운데에 낑겨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로. 그쵸? 오케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로 낑겨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할 때. 이해되지? 즉,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하고 있을 때. 그쵸? 나는 그럴 거야. 다시 한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sail. 동사로 가죠. 항해, 할 거야. 그래서 세일러 복이 얘들아. 그런 해군들 입는 옷이 세일러잖아. 그치? 세일러. 항해하는 사람이 입는 옷. 그쵸? 나는 항해할 거야. 여기서 더는 뭐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을. 그쵸? 나는 전 세계를 항해할 거야. 너를 그렇죠. 찾기 위해서. 그래서 3번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 만약에 네가 찾아. 다시 한번. 너 자신을 발견을 해. 너 자신을 발견을 하는데 어떤 상태인 이거죠. 그러면 솔직히 잃어버리고 있는 이라기보다는 얘들아. lose라는 표현이 일단 일타죠. 근데 만약에 뭐를 이라는 말이 없으면 얘들아 길을 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 주세요. 오케이? lose라는 표현은 일타인데 lose 뒤에 얘들아 내가 뭐 지갑을 잃어버렸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하면서 뭐를 이라는 말이 혹시 없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을 이라는 말을 넣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lose 갈게요 여러분. lose는 길을 일타 lost 길을 잃었다. 로스트. 길을 잃은. 그렇죠. 길 잃음 당하는 이상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미 길을 잃은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건 길을 잃고 있는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잃고 있는 이거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미 길을 잃은. 오케이? 너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 어디 속에서? 아무 어둠 속에서. 그쵸? 우리 얘들아, the same. the only 이런 거 있죠. 그쵸? The dark 이런 거. 그쵸? 지금 여기서 이런 애들은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그거 똑같은 거. 그쵸? only는 특별한 거니까 더 붙은 거고요. 여기서의 더도 얘들아, 지금 우리가 알 만한 그 어둠, 왜냐면 dark 앞에도 항상 더가 많이 붙어 다니거든? 이거는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그 어둠이라고 성 더를 가도 좋아요. 진짜 어둠이라기보다는 이제 힘든 상황일 때라는 느낌이겠지.
그렇죠. 오케이.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둠, 즉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인잘 어울리잖아요. 더크 레드인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길을 잃은 너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네가 can't see 볼 수가 없다면, 더크랑 잘 어울리지 얘들아.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다면 이러는 건 얘들아 진짜 눈앞이 캄캄하다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다시 한번 조 동사 뒤에는 동사 될게 원형. 여기서 비 동사는 뭐 선택할까요? 되다 우리 처음에 우리 평소에 할 때는 이다랑 있다 두 가지만 하는데 여기서는 그두 가지보다는 되다라는 표현, to be 비동사가 되다라는 표현도 있거든. 오케이? 비비컴 잘했어. 자, 그럼 내가 되어줄 거야. 뭐가 되어줄 거야? 빛. 라이트가 형용사로 무슨 뜻이 있지, 얘들아? 라이트. 밝은 아 형 그럼 브라이트. 라이트. 가벼운 가벼운 이란 뜻이 있어요. 그쵸? 가벼운. 그래서 무슨 얘들아, 옷 같은 거, 등산복 같은 거, 등산화 같은 거, 막 그런 거, CF 같은 거 나오면 되게 가벼운 운동화 이런 거할때 라이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지금 가벼운인데 너희들이 너무 잘한 게 이걸 형용사로 안 보고 뭐로 봤지? 명사로 봤어. 왜 명사로 봤어? 모자를 썼네. 그쵸? 그 가벼운이 되어줄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명사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되어줄 거야. 하나 더 기억하세요. 조명이라는 뜻이 있어. 라이트가. 오케이? 내가 빛이 되어줄게. 그럼 이번 괜찮지, 얘들아? 너를 안내해 줄. 할. 그쵸? 안내할 빛이 되어줄게. 또 괜찮고요. 3번도 괜찮아. 너를 안내해주기 위해서. 둘이 합쳐도 괜찮아. 너를 안내해주기 위한 빛이 되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찾아내보자. 아웃이지? 찾아서 아웃이야. 바깥으로 드러내보자. 이거잖아요. 오케이? 우리 찾아내보자. 갑니다. 와서 1번 갈게요. 우리가 be made of. 너희들이 요거는 중학교 때 많이 외우고 넘어오는 표현이죠? 일단 make부터 갈까요? make는 만들, 다, made. 만들었다. 세 번째 메이드는 형용사로 세어나 뭐지? 뭐가요? 세 번째 메이드. 메이드요? 메이드도. 메이드. 메이드. 오셨습니까? 자, 얘는 동사의 현재형, 얘는 동사의 과거형.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된 당황. 분사. 그쵸? 특히 수동 분사. 된 당황해진 받은. 그럼 이거 자체로의 해석은 뭐라고요? 만들어진. 그럼 이건 만들어진 다. 그쵸? 만들어진 다.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of랑 from은 해석이 완전 똑같아. 뭐뭐로 만들어진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겠죠? 아는 사람. 자, 선생님의 첫 번째 설명, 여러분. 선생님의 첫 번째 설명. 눈으로 봐서 아는 건 of고, 눈으로 봐서 모르는 건 from이에요. 이 책상 뭐로 만들어졌어? 우드. 나무로 만들어졌지. 눈으로 봐도 딱 알죠. 그쵸? 근데 너희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인이라는 걸 봤어. 와인을 딱 보여주면서, 그냥 와인을 이렇게 따라서 보여주면서, 이거 뭐로 만들어졌어? 하면 알아요? 모르지. 배워야지 알죠. 그쵸? 이거 포도로 만든 거야. 배워야지 알고, 먹어봐야 알고, 그치? 포도 맛이 나네? 이런 거. 그쵸? 그런 게 지금 일단 1차적인 설명이야. 눈으로 봐서 아는 건 오고, 눈으로 봐서 모르는 건 프롬.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오케이? 물리적인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없으면 오고고요. 물리적인 변화가 있으면 프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나무가 고체죠. 네. 책상도 고쳐줘. 고체죠. 오픈. 변화가 없지. 고체가 고체로 바뀐 거지. 그럼 뭐예요? 오브예요. 이게 얘들아,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수 있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바뀐 게 없잖아. 크기만 바뀐 거잖아. 이해되지? 근데 포도는 뭐였죠?
고체죠. 고체였죠. 근데 Y는 뭐죠? 액체죠. 액체죠.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죠. 형태의 변화가 생겼죠. 이해돼? 치즈는 뭐로 만들어졌어? 우유로 만들어졌죠. 그럼 made of에 made from이에요? 네. 그거야. 치즈는 고체인데 원래 뭐였어? 액체였잖아. 그쵸? 남자애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더 잘 알아듣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고체, 액체, 기체까지는 안 할게. 오케이?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걸 from이고요. 그거로부터 나왔어, 이렇게. 그리고 물리적인 변화가 없는 거 눈으로 봐도 그냥 야 이건 나무로 만들어졌네 알 수 있는 거 오브 간단하게. 오케이. 됐어? 됐어?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해석을 먼저 갈게요 여러분. 자 한번 알아내보자.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 순서 똑같이 가야 되나?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너랑 나지? 네. 그쵸? 지금 이거 얘들아 1번 되죠? 우리가 만들어진 것. 근데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2번이 되니까 이건 대신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만들어졌어? 그 어둠 속에 있는 너와 빛이 되는 나. 우리를 해부해보자. 우리를 해부해보자. 정말 내 안에 빛이 있는지 해부해보자 이거야. 이건 이거 얘들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사이인지. 그치? 우리의 사이가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잖아. 그치? 야 이 책상이 도대체 뭐로 만들어졌어? 이게 대체 이 정체가 뭐야? 이러는 거지. 이 말이 돼요? 우리의 정체가 뭔지 한번 알아내보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밥이나 한번 먹자 하는 친구인지 정말 평생 갈 수 있는 친구인지 그냥 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 사랑 얘기보다는 우정 얘기거든. Friends가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의 정체가 뭔지 한번 find out, 알아내보자. 우리가 뭘로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관계가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전화를 할 때? 전화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전화를 받을 때지. 부름을 받을 때. 그쵸? 전화를 받을 때.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그러니까 야 가끔 친구들이 전화할 때 있잖아. 나 좀 도와줘 이러고. 그쵸? 그런 전화를 받을 때.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속에 있어요? 필요 속에 있죠. 필요 속에 있죠. 당연히 뭐에 필요야? 도움의 필요 속에 있는 친구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in need 자체가 얘들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렇게 도움의 필요 속에 있는 친구들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를 받아. 우리가 불려가.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불려갈 때. 그치? 근데 나 혼자 가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할 때 너가 뭐 할 수 있어? 의지할 수 있어. 나를. 그치. 너 나 의지하면 돼. 나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는 네가 세는 그 손가락 다섯 명 중에 한 명? 나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정말 한 명, 두 명, 세 명 세는 것처럼. 얘는 나 도와주겠지? 두 번째 얘 나 도와주겠지? 얘 나 도와주겠지? 그쵸? 그 안에 count on me, 나를 집어넣어. 근데 왜 인으로 안 했다고 얘들아? 여기서는 믿고 의지하는 적축의 느낌을 살리려고.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있어줄 거야. 거기에 네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오케이? 그리고 나는 알아. 뭐 할 때? 3번으로 가서 떼니까. 그쵸? 내가 필요로 할 때. 뭐를요? 그것을. 당연히 뭐예요?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쵸? 그럴 때 나도 할 수 있겠지?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나도 셀 수 있어. 너한테 의지해서 아 얘가 날 도와줄 사람이구나 하면서 셀 수 있겠지? 즉 널 의지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재원이랑 인선이랑 재원이랑 동빈이는 날 도와주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네가 뭐 할 거야? 있어
줄 거야. 어디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자, 간만에 나왔습니다. is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because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since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due to 명사 때문에 owing to 명사 때문에 because of 명사 때문에. 얘네들에게 특이하게 얘들아 뒤에 전치사를 다 품고 있어요. 오케이? 뒤에 전치사를 다 품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명사니까 그쵸? 명사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세 개씩 두 세트를 반드시 기억해 줍니다. 그럼 애즈 먼저 갈게요, 얘들아.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because, since, 이기 때문이지. 여기서 끊어, 얘들아. 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대시 살아. 아, 얘랑 얘를 같이 해석해. 어, 뒤에 것까지 가지 마. 저것이 그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세요. 저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친구들이 be supposed to. 너무 길지? 짜증나지? 하지만 이거 자체를 뭐로 하면 돼요? should로 바꾸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얘들아, what friends should do 이러면 어려울 게 없지, 얘들아. 그치?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뭐예요? 친구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2번도 갈게요. 이거 2번이 된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되죠. 1, 2번 다 되니까 여기는 누구의 자리다? What 자리다. 그럼 저것이 뭐예요, 여러분? 위에서 말한 그거지. 다른 친구들이 도움 필요하다고 너한테 전화하면 나한테 얘기해. 그쵸? 그리고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 너한테 얘기할게. 바로 저것이. 그게 되시죠. 오케이? 바로 저것이 friends, 친구들이라면 what are supposed to do?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시 be supposed to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일단 너희들 배울 때는 학교에선 이걸로 배울 거예요.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 근데 이 말이 솔직히 입에 잘 안 붙거든?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 그것이 친구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방법은 이거야. will, should를 기억하세요. 어떨 땐 그냥 will,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지금처럼 그냥 should라고 해석해도 되고 두 개를 합쳐도 돼요. 해야만 할 것이다도 돼요. 오케이?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be supposed to는요, 여러분, will plus should 꼭 기억을 하세요.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동사기로 되어 있다 한글도 쓰는 거 기억하고요. 오케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아이예요. 그리고 이 supposed to가 얘들아 되게 강한 표현이거든. You are not supposed to be here. 이거 무슨 뜻이야?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거야, 얘들아. 너는 여기 있지 않기로 되어 있어. 이거잖아. 근데 그 말이 뭐냐면 you are not supposed to be here.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너 누가 여기 있으래? 너 지금 학생인데 지금 야 너 지금 학생인데 지금 18세 관람 불가 영화에 여기 왜 있는 거야? You're not supposed to be here. 너 여기 있는 거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런 느낌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must라는 표현 must라는 표현이 너무 강해서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세요. supposed to. 오케이? 자, 만약에 네가 뭐 하고 있다면 흔들거리고 있는 상태라면 흔들거려진 이상이 얘들아 이건 ing 선택해야 돼. 흔들거리고 있는 이것도 괜찮아. 뒤척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네가 몸을 뒤집고 있는 몸을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하면 여길 보면 딱 나와요. 갑니다. 네가 단지 빠질 수가 없어. 어떤 상태로? 자, 다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지금 동사가 이미 나왔잖아. 조동사에다 일반 동사까지 나왔는데 또 동사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되지. 그럼 지금 여기서 현동사 선택하는 거야. 잠이 든. 어? 그러면 선생님이랑 했다. 형용사를 만난 동사는 뭐로 해석해도 된다? 그렇죠. 그 대답이 바로 나오길 바랬어.
그러면 잠들게 된다잖아. 잠들다잖아. 쉽게 말하면. Fall asleep. 굳이 잠에 빠지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can't fall asleep이 뭐예요? 네가 잠들 수 없다면 이거야. 잠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위로 연결하면 연결이 아까 잘 돼요. 잠들 수가 없으니까 뭐야? 몸을 굴리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쵸? 몸을 토싱하고 있는 거야. 옆쪽으로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뒤척거리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럴 때 내가 노래를 불러줄 거야. 근데 막 특별한 노래, 정해진 노래가 아닌 거예요. 더니가. 더 아니잖아. 정해진 그 노래를 불러줄 게가 아니라 그냥 노래 하나를 불러줄게. 당연히 sing은 동사니까 안 하고 명사 송이 가는 거죠. 오케이? 사이드가 뭐죠? 옆에. 옆에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비사이드가 뭐뭐의 옆에가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네 옆에서 내가 노래를 하나 불러줄게. 잘 자라고 자장가 불러줄게. 친구끼리 이러면 좀 투머치지 않나? 자, 만약에 네가 혹시라도 까먹는다면 여기 지금 오타났어 얘들아. 풀가스를 했어야 돼. 까먹다, 까먹었다, 까먹은 하면서 동사의 3단 변화 적어줬는데 굳이 여긴 과거형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했어요. 네가 만약에 까먹는다면 여기서 하우 몇 번일까요? 하우 1번 얼마 어떻게 얼만큼 2번 동사하는 했던 3번 어떻게 동사 어떻게 얼만큼 동사 하는지 여기 답이 나왔어. 얼만큼 동사 하는지. 그럼 이거 몇 번이야? 3번. 3번 가면 되죠. 자, 얼만큼 많이 네가 진짜로 의미하는지 이거죠. 오케이? 진짜로 이럴 때 부사 먼저 해주면 돼 얘들아. 진짜로 네가 얼마나 많이 의미하는지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서. 투미, 그쵸? 나에게 있어서 네가 얼마만큼의 의미인지. 적다는 말일까? 많다는 말일까? 많다는 말이겠죠. 그쵸? 나에게 있어서 너가 얼마만큼의 의미인지를 네가 까먹는다면 또 말합니다. 에브리 뒤에 명사는 절대 복수가 올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할 거야. 뭐 할 거야? 리마인드 해줄 거야. 너한테. 마인드가 뭐지 얘들아? 마인드가 뭐죠? 마인드요? 마음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얘들아 네 머릿속에 네가 뭐죠 여러분? 어게인이지. 그러면 네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머릿속에 매일매일 다시 넣어줄 거야. 이러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리마인드가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매일매일 나란 사람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쵸? 나에게 네가 얼마만큼의 의미인지를 매일매일 다시 네 머릿속에 집어넣어줄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리마인드 상기시켜줄게. 됐어? 자, 한번 알아내보자. 우리가 순서 같이 가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상태인지를. 즉, 우리 관계가 정확히 뭔지, 그쵸? 오케이? 우리 관계가 정확히 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야? 네가 콜을 받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콜을 받을 때 너는 나한테 기댈 수가 있어. 여기서 갑자기 like 1, 2, 3은 왜 나와요? count라는 표현을 노래적으로 잘 살린 거야, 얘들아. 오케이? 1번, 2번, 3번 이 친구는 날 도와줄 거야 하는 것처럼. 오케이? 그럼 내가 거기에 있을게. 그리고 내가 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너도 나를 도와줄 사람 4번, 2번, 1번 안에 넣을 수 있어. 그럼 나도 너도 거기에 있을 거잖아. 또 말합니다 여러분. Be supposed to. 여기도 순서 갑니다 여러분. 친구가 해야만 하는 것. 그쵸? 친구가 해야만 하는 것. 친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지. 바로 저것이 이거지.
바로 저것이 이기 때문에. 커스는 이다랑만 해석되는 거야. 바로 저것이 이기 때문에 친구가 해야만 하는 것, 일, 무엇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너는 항상 그럴 거야. 조동사니까 또 동사 원형. 해보갑니다. 가지고 있다. 겟. 가지게. 되다. 테이크 가지고 가다. 크로스 해보고 선택했어요. 넌 항상 가지고 있게 될 거야. 나의 숄더. 어깨를. 뭐 할 때? 네가 울 때. 그러니까 내 어깨 누구 거야? 네 거야. 그래서 해보고 사는 거야. 저게 친구입니까? 자, 예쁘게 표현하면 너 울면 항상 내 어깨를 빌려줄게. 내 어깨에 기대서 울면 돼. 이따 보니까 이거는 사랑 노래잖아요. 사랑 노래인데? 이 정도면 사랑인데? 잘 때 노래 불러주고? 전 찐이에요. 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야. 가는 것을. 메인 동사가 let이에요. 두 번째 동사가 go죠. 왜요? 왜요? let은 사역 동사, make 해버릴까 같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와우.가 완벽한 설명. 그렇지. make 해버릴 사역 동사. 메인 동사가 make 해버릴 사역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 원형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let 다음에 동사 원형. 난 절대 가도록 두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누구를 가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지? 너. 그렇죠. 너를 놓지 않을 거 하는 거야. 집착이 생기고 있어. 아무래도 사랑인 거 같아. 그치? 그리고 절대로 말하지도 않을 거야. 지금 아이리랑 연결되는 거야. 그쵸? 굿바이를 말하지도 않을 거야. 사랑인 거 같아. 사랑인 거 같아. 왜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고 친구가 야 이거 얘들아 약간 이런 느낌도 돼요.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거지. 친구는 이렇게 해주는 거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친구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보자를 아까 be made of로 표현을 했죠. 여자죠, 이거.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